이제 그 VBO를 다루는 것들을 실습을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GitHub에다 올려놓을 텐데요. 지금 아직 제가 GitHub에다 올려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습을 하면서 수정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GitHub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실습을 따라 한다고 한다면 처음 오리지널 붙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해 보시고요. 저하고 같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실행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제가 수정한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아 이렇게 고쳤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파일을 실행된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주로 수정한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할 테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은 오늘은 여기 있겠어요. 그렇죠? initialized buffer 여기 있겠죠. 그죠? 일단 먼저 데이터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 삼각형을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 저장할게요. 복사본 저장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첫 번째 상태예요. 오리지널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이렇게 추가할게요. 만약에 제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 싶어요.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 싶은데 삼각형의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하나는 삼각형 가운데 있죠. 우상단 쪽에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0.5 그 다음에 0.8 그러니까 8이고요. 7 좀 작은 삼각형이죠. 그리고 우상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0.9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콤마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겠죠. 아니요, 두 개가 안 생겨요. 두 개가 생기도록 그리는 명령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렌더 씬에 가보면 드로잉 하는 명령은 드로잉 여기죠. 제일 드로우 어레이에요. 그래서 0에서 3까지 그러니까 삼각 버텍스를 3개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걸 버텍스를 제가 6개를 넣었으니까 6개로 바꿔주기만 하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6개 넣었다고 자동으로 6개 그려지냐,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6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통 버텍스 데이터가 플로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바뀌어서 보내지는데 이 개수를 자동으로 세서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엔 자동으로 해서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 크리에이트 버퍼를 해서 그 버퍼를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금 버퍼가 꼭 이렇게 될 이 GL에 있는 컨텍스트 베리어블로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선언해서 예를 들면 array 버퍼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create 버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array 버퍼 at를 요거 대신에 요거 쓰면 되겠죠. 그럼 먼저 지금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버텍스 버퍼 데이터를 요 array 버퍼를 바인드 버퍼 했고요, create 버퍼 했고 바인드 버퍼 한 다음에 버퍼 데이터를 보냈어요. 근데 버퍼 데이터를 보냈는데 어레이 버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먼트는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버텍스 데이터 대신에 이거를 이제 엘리먼트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럼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일단 편하게는 0번, 1번, 2번을 버텍스를 묶으면 삼각형이 하나 되고 원래는 그 다음에 3, 4, 5를 묶으면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어레이 버퍼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엘리먼트 버퍼라고 해볼게요.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퍼 했고, 어레이 버퍼가 아니라, 그쵸? 엘리먼트죠. gl.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인가요? 잠깐만요. gl.element array 버퍼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element array 버퍼로 선언하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죠. gl element array 버퍼 맞네요. 그다음에 요 element array 버퍼를 그다음에 여기다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요 element 버퍼를 네, 여기다 카피 떠야죠. 그다음에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요거를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uint 16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다음에 요게 엘리먼트 데이터를 네, unsigned int 30이니까 short로 보냈어요. 그리고 역시 모두는 gstatic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테스트 체크를 해볼게요. 이니셜라이저 버퍼 에러가 있는지. 여기서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여기 상태에서 한번 리로드를 해볼게요. 리로드를 해봤는데 에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F12. 네, 에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먼트를 만들었지만, 그쵸? 엘리먼트를 만들었지만 엘리먼트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드로우 어레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draw element로 해야 됩니다. 그럼 draw element를 하려고 보면, 오케이, draw, 네, 여기서 draw element, 스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0에서 6개로 한번 해가지고, 네, 리로드 해볼게요.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근데 어떤 에러가 났냐면 fail to execute draw elements on 여기도 났는데 아규먼트가 4개가 필요하대요. draw 근데 3개만 줬대요. 그러면 draw element에 아규먼트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draw element에 아규먼트를 봅시다. 여기서 webgl draw elements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모질라의 API를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규먼트가 mode, count, type, offset이라고 그랬어요. mode는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배워요. 다음 시간에 primitive assembly 하는 방법에서 배우고요. 우리는 일단 triangles 썼고요. count는 number of element to be rendered. 오케이. count는 네, 그리고 count는 네. 개수죠. 엘리먼트의 개수. 그 다음에 offset은 gl print special element array buffer must be valid multiple of size of given type. 그 type에 multiple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offset이 필요하대요. 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일단 0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페일드가 났어요. 네, 페일드가 났는데 invalid enum. enum is not currently supported. 어디서 났냐면 네, 여기서 났어요. 네, element console에서 났는데 invalid gl invalid enum. enum is not currently supported. 그게 뭐가 잘못됐냐? gl.triangles 0, 6, 0. 다시 볼게요. gl mode count type. type은 네, gl unsigned short냐 byte냐. 아하. type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럼 gl unsigned short죠. 우리는 16비트를 썼으니까 type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엘리먼트가 뭐였냐면 네. 첫 번째 엘리먼트 그 count였어요. 개수. 아하. 그러니까 이건 6개여야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offset은 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reload, failed. 왜 failed일까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must have element array buffer bound. bound가 안 됐대요. bound가 안 됐다. 오케이. 그러면 bind element가 돼야 되는데 bind element가 어디 있나 봤더니 initialize buffer에서 bind buffer에 element buffer 했잖아요. gl element array buffer에 element buffer를 create해서 bind buffer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왜안 그러실까? 그렇죠? 왜안 그러실까 생각해봐야죠. 네, 왜안 그려졌는지 알아내는데 하루 온종일 걸렸어요. 옷이 바뀌었죠? 네, 첫 번째는 제가 잘못 프로그램을 한 게, 네, 여기 uint 16이 아니라 uint array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테스트 gl에러를 한 다음에 리턴해 버렸어요. 그래서 gl 에러가 생겼을 때만 리턴해야 되는데 그냥 다 리턴해 버렸기 때문에 예,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 리턴 부분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네, 다시 네, 릴로드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네, 제대로 그렸습니다.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드로우 예, 엘리먼트로 바꿨어야 되죠. 네, 드로우 엘리먼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gl 트라이앵글즈 하고 0에서 6이고 여기가 뭐냐면 타입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gl 그다음에 뭐였냐면 int 16 array 이거를 알려주고 0에서 6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gl draw element is not a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gl draw element 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릴로드를 해볼게요. 페일드가 나왔네요. gl draw element를 한번 볼게요. elements의 파라메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모두 카운트가 먼저 나오고 타입이 나오고 offset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유는 왜 array하고 이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카운트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6이고요. 그다음에 offset이니까 0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아마 gl 렌더 하는데 strip 펜이고요. 그다음에 아, 네. uint array가 아니고 unsigned short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unsigned short로 보내주고요. 다시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하면 네, 이제 제대로 그리죠. 그러니까 draw element로도 이렇게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퍼 두 개를 가지고 그 그림을 좀 스위칭하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하려고 보니까 버퍼를 두 개를 만들려 보니까 지금 버텍스 데이터 버퍼, 엘리먼트 데이터 버퍼, 이 버퍼를 크리에이트 버퍼 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스위칭해서 쓰려고 보니까 요거를 이제 바깥에다 선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로 네, 어레이 버퍼 하고 그다음에 요 네. 어레이 버퍼 2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array 버퍼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다른 모양이 그려지는 걸 만들기 위해서 버퍼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버텍스 여기 이제 버퍼 데이터 2라고 해서 만들게요. 대신 얘는 좀 위치를 좀 다르게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를 네, 0.6, 0.7, 0.8, 뭐 1, 그다음에 크기가 좀 다르게 이렇게 3, 뭐 4, 그다음에 이쪽을 전부 왼쪽 부분에다만 요 왼쪽에다 만든 데이터를 만들게요. 그러고 나서 버퍼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요 리턴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어레이 버퍼 2인데 여기 이제 바 선언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베리어블로 있는 걸쓸 거니까 어레이 버퍼와 어레이 버퍼 2가 있는데 크레이 버퍼 2에서 어레이 버퍼 2는 예, 이제 어레이 버퍼다라고 바인드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버텍스 데이터 2를 보내 놓을게요. 그러면
어레이 버프에는 원래 있던 이 버텍스 데이터가 들어갔을 거고, 어레이 2에는 이 새로운 데이터가 어레이 버프 2에 들어갔을 거예요. 바인드에서 서브 데이터가 보내졌습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엘리먼트 버프는 그대로 써볼게요. 조금 전에 실습한 것처럼.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일단 그림은 똑같겠지만 릴로드 해보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겠죠? 아, 보니까 어레이 버프 2로 바뀌는 순간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어레이 버퍼 2를 1을 만들고 2를 만든 다음에 2 바인딩 버퍼 한 다음에 버퍼 데이터로 데이터를 보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현재 어레이 버퍼에 바인딩 되어 있는 거는 어레이 버퍼 2가 바인딩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레이 버퍼 2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교대로 그리고 싶어요. 교대로 그리고 싶을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렌더 씬에서 우리가 이제 배려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로벌 배려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레임은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프레임 번호는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서 그리기 직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 프레임을 하나씩 증가시켜요.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if 프레임이 200 정도 할게요. 200보다 작으면 바인딩을 할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이 있냐면 어레이 버퍼 2가 있고 어레이 버퍼 1이 어레이 버퍼 있고 어레이 버퍼 2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인딩을 요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어레이 버퍼 2를 하고요. 그다음에 else 아니면 그냥 어레이 버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200 프레임 동안은 이거 어레이 버퍼 2를 그리고 200 프레임이 지나면 이걸 그리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림이 확 바뀌는 거 봤죠? 200프레임 그린 다음에 두 개의 버퍼를 선택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버퍼는 똑같으니까 그걸 쓰면 되고, 그다음에 어레이 버퍼만 지금 버퍼 2하고 그냥 번호 없는 것하고 스위칭해서 한번 제가 실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아하, 어레이 버퍼를 이렇게 갖고 만들면 두 개를 스위칭해서 쓸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걸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걸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어레이 버퍼 2에는 그려야 될게 삼각형이 세 개고, 아 삼각형 버텍스가 세 개고, 만약에 이쪽에는 버텍스가 여섯 개다. 그러면 이 드로우 엘리먼트도 if문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버텍스마다 뭐또 어트리뷰트가 다르다면 이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들을 설정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if문에 따라서 어떤 버텍스를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오늘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 대한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